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재를 오늘 볼게요. 오늘은 이제 경제론 파트. 페이지 70페이지로 가십시오. 70페이지로 가셔서 우리가 경제론 파트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0페이지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 파트예요. 수요 공급. 자, 들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수요와 공급. 자, 이쪽 파트는 이제 나온다면은 수요 공급 파트는 우리가 네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근데 일곱 문제가량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우리가 문제 비중이 높고 처음에 하신 분들은 수용급이 참 어려운데 천천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수요에 대한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수요라는 것은 자, 수요는 사는 쪽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일정 기간을 명시합니다. 일정 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걸 명시해요. 그래서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기간이 있어야 되죠. 그죠? 1년인지 한 달인지 하루인지. 그래서 유량에 대한 개념입니다. 유량. 일정 기간. 자, 그래서 절량이 아니다. 절량. 일정 시점을 명시하는 게 아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역에 A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만약에 24평을 짓고 싶어서 가두 면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사시겠어요? 그럼 어저께 샀대요. 그럼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걸 얘기하죠. 그럼 아직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자를 쓰면은 사전적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전적. 그래서 살 의사가 있다는 거죠. 살 의사가 있다. 그래서 사후적 하면 안 돼요.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라는 거 그렇게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욕구라는 걸 씁니다. 욕구. 자, 욕구라는 거는 구매력을 얘기를 하죠. 구매력. 그래서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갖춰야 됩니다. 살 능력까지도 다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효수요라 그래요. 실질적인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춘 게 유효수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반대가 이제 살 능력이 없는 게 능력이 없는 게 잠재수요라고 하거든요. 잠재수요. 근데 살 능력까지 다 갖춘 유효수요 된다. 그래서 잠재수요가 아니라 유효수요다. 자, 이 구매력이라는 건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들어갑니다. 차입 능력이 들어가거든요. 차입 능력. 그래서 차입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무주택 서민들은 집을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가 개입해서 대출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끔 담보인정 비율을 또 높여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펜을 들어보세요. 자, 70페이지로 가시면은 맨 밑에 수요에 대한 개념, 수요가 디맨드거든요.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소비자가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등을 합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매했어요. 구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거고, 욕구가 구매력이 되겠죠. 자, 원하는 양은 최대 수량이라는 거는 가장 그 최대 수량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수요의 개념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이고요. 잠재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여야 되고, 자, 일정 시점인 절량입니까? 일정 기간에 대한 유량입니까? 유량이죠. 그래서 밑에, 절량 유량에 대한 박스가 하나 있죠.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절량과 유량을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유량이라는 것은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요. 일정 기간. 그래서 플로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흐름인다는 거죠. 강물이 흐르죠. 근데 절량이라는 것은 이게 저수지할 때 젖자를 생각하시면 이게 물이 고여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점을 명시합니다.
일정 시점. 그래서 스턱이라는 말을 써요. 스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 시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 거의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기출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소득이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근데 갑돌이 와이프가 연 천만 원 갖다 주면은 싫어할 거고 월 천만 원 갖다 주면 좋아하고 하루에 천만 원 갖다 주면 쓰러지죠.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기간이죠. 근데 시점은요. 지금 자산이라는 게 있죠. 자산. 그 자산은 지금 현재 축적된 거예요.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 자산은 이 저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량 저량이 잘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특히 이제 임대료 수입. 갑돌이가 임대료 수입이 천만 원이다.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기간에 따라 틀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 자,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1년 동안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니 그러진 않죠. 지금 현재 얼마니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라는 것도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거나 두는 건 다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구수는 얼마니?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지금 아이가 초마다 앵앵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시점에 따라서 이 인구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자, 우리가 가치, 자산, 인구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고주택이 잘 나옵니다. 재고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신규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주택이 공급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또 잘 나오는 게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이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아파트 생산량. 자, 100채가 거래됐다는 것은 시점에가 아니라 기간 동안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라는 거, 단기 순이익은 단기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이제 순수익이기 때문에 다 유량인데, 자, 시험 문제는 절량 위주로 잘 나옵니다. 절량. 절량이 지금 네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암기 기법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그럼 좀 우리가 그 느낌이 안 오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욕조에다 물을 담게 되면은 아직은 물이 고여있지 않죠. 이 점에서. 근데 한 시간 동안에 물을 담다 보면 물에 흘러서 여기까지가 일정 시간 동안, 기간 동안에 양을 얘기하고 지금 고여있다는 것은 절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규는 새 거는 이제 주류량이고 재고는 오래됐으니까 절량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제 만약에 맥주집에서 500리터짜리 그 맥주를 시켰어요. 그럼 지금 안 마셨어요. 그죠? 그럼 양의 변화가 없죠. 그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요 양이 되겠죠. 근데 제가 10분 동안 자, 200리터를 마셨습니다. 그럼 300리터가 남아있죠. 그죠? 그럼 200리터가 10분 동안 내가 마신 양이잖아요. 이게 유량이 되고 지금 현재 300리터밖에 없다면 그게 시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편법인데요. 자, 여기 여러분들 절량이라는 게 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시점에 저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영어는 하늘에 UFO가 떠 있어요. UFO. 이렇게 하시면 좀 암기 기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암기하냐. 제가 아는 그 강사가 그 수강생하고 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강생분이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가 절량이에요. 재고, 자산, 가치, 인구. 부채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부채는, 부채라는 것은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현재 자산에 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이렇게. 자, 들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71페이지. 자, 밑에 절량은 제가 스톡이고, 절량은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시점이고. 자, 따라보세요.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그러면 재고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산이 있고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채는
빠졌지만 부채는 아직 안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인구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구, 재고, 자산, 가치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량 위주로 가져가자는 거죠. 근데 요량은 일정 시점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기간이죠. 그래서 소득 동그라미 씹어보세요. 순소득, 순영업소득, 소득, 그 다음에 신규주택. 이 두 가지만 시험 문제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아직 보지 마세요.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절약 위주로 가져가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넘기시면은 72페이지 가시면 수요 함수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넘겨보세요. 수요 함수. 수요 함수 찾으셨습니까? 수요 함수는 이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와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서 관계를 함수 관계로 나타내는 게 수요 함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가시면은 4번에 가시면은 수요 업칙과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보겠는데 자, 수요 법칙이라는 거 배포쳐 보세요. 자, 수요 법칙. 자, 그럼 우리가 뭐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배우시냐면 법칙이라는 건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법칙. 자,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공급 법칙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가격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지만 양을 늘리겠냐. 그러면 수요자들은 가격이 싸야지만 양을 더 많이 늘리겠죠. 그죠? 공급자는 가격이 높아야지만 더 공급량을 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그래서 반비례 현상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역의 관계를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공급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공급량이 같죠. 그래서 비례라 그래요. 비례. 자, 비례 관계여서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정의 관계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냐면, 자, 요 세로축이 가격입니다. 가로축이 양이고요. 자, 그래서 프라이스하고 퀀티티예요. 그래서 가격과 양.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 법칙은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고요. 이게 디맨드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분필이 만약에 200원입니다. 200원에 두 개를 사겠다. 자, 가격이 높아지면은 양을 줄이거든요. 한 개로.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양을 더 늘릴 수 있죠. 세 개로. 그래서 이 점이 세 점이 무수한 점들이 찍혀요. 그걸 연결한 곡선이 따라해보세요. 수요 곡선. 수요 곡선. 그래서 디맨드가 수요니까.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우하향.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가격과 양이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자, 칠판 주개가 200원이었을 때는 두 개를 생산하겠다. 300원이었을 때는 나는 세 개를 생산하겠다. 자, 100원이었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난 한 개만 만들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얘는 가격과 양이 비례여서 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 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우상향. 우측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그냥입니까? 주택 수요자입니까? 수요자죠. 그래서 수요 파트가 더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만약에 네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한 세 문제에서 얘가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재밌게 간다면 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수요자잖아요. 그죠? 그럼 수요자 사람들은 자, 걸을 때 수요 법칙 하면서 걸어요. 자, 오른쪽이 가격이고 왼쪽이 양이면 가격이 높아지면 양이 떨어지죠. 이렇게 걷는 건 없죠. 우리가 오늘 수요 법칙 하면서 걸으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수요 법칙으로 이제 본다면 자, 들어가 볼게요. 72페이지입니다. 자, 수요 법칙은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우리가 가격 때문에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죠. 그래서 역의 관계 반비례다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요?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하향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공급을 보고 올게요. 보시면. 자, 공급 곡선은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 78페이지 있겠죠. 자, 78페이지 보시면은 공급입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79페이지 맨 밑에 공급 법칙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공급 법칙은 어떻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해요. 그래서 플러스 양의 관계다, 정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제가 좀 전에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랬어요. 우상향한다 그랬어요. 우상향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잡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7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7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73페이지 맨 밑에 중간에 보시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수요 법칙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량이 늘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격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 그 가격 효과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합성된 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우하향하는 이유가 되면서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데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보겠는데요. 갑니다. 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갖고 따질 수 있어요. 자,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자, 우리가 대체제라는 것은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제하거든요.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 먹으면 되고 빌라가 비싸면 아파트 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자, A제화하고 B제화가 있다. 그럼 성질이 비슷하고요. 가격도 똑같아요. 그러면 갑돌이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명목 소득이 지금 1,000원이 있대요. 구매력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가격이 만약에 100원에서 얘는 10개를 사고요. 얘도 100원에서 10개를 살 수 있다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 효과는 재화가 한 재화만 등장을 하고요. 대체는 그냥이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한 재화와 소득이 나오면 소득 효과고 두 재화가 등장하면 대체 효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거는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격이 오르면 양을 줄이겠죠. 그죠? 그래서 200원이면 5개밖에 못 사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요량을 5개를 줄여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5개를 줄여야 되면 제가 좀 전에 소득 효과는 한 재화만 등장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1,000원에서 200원이면 5개밖에 못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감소하니까 자, 어때요?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수요량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5개가 우리가 줄어든 거 본다면 자, 이 5개가 줄어드는 거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만약에 얘가 2개가 줄어들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제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두 가지 제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두 가지 제어죠. 그럼 가격이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얘의 가격이 다른 제어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가격이 싼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얘를 줄이고 얘를 3개 줄이고 얘를 내를 3개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는 다릅니다. 다시요. 자, 소득 효과는 자, 소득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한제화만 등장합니다. 한제화. 근데 대체 효과는 아까 제가 한제화만 등장하여 두 가지 제화가 등장해요. 두 가지 제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제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가볼까요? 박스 보세요. 자, 소득 효과는 제가 두 가지 재화였어요. 재화가 딱 하나였어요. 그럼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은 소득이 시속이 높아지니까 구매력이 능력이 향상돼서 어떻게 돼요?
더 수요를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대치 효과는 제가 하나의 재화만 등장합니까?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합니까? 두 가지 재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대의 가격의 변화로 상대 가격을 하락시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값이 싸게 돼요. 타 재화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만큼 내 소비를 감소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사죠. 그건 대체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효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밑에 5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90%입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좌측에 제가 수요 함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함수를 여기서 설명해 보겠는데, 자, 함수 관계가 있어요. 함수 관계가. 자, 수요 함수입니다.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요 함수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수요 함수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를 봤을 때, 공급자는, 어떻습니까? 수요자를 또 꼬셔야 되고, 또 수요자는 공급자를 꼬셔야 돼요. 공급자는 수요자에 대한 사고 싶은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 결정 요인이 함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라는 것은, 자, 수요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영향을 받는 변수가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예요. 종속 변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Q가 나오면 QD가 수요량이 됩니다. 수요량.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항상 이 QD라고 나오는데 수요량이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그 독립변수가 있어요. 그 독립변수가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함수관계 가격은 P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럼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격 이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소득에도 영향할 수 있고 이자에도 영향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함수관계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만 있습니까? 가격 이외에도 있습니까? 이외에도 있죠. 그걸 이제 학자들이 구분을 해서 글씨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라는 건요. 자,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붙으면 무조건 가격입니다. 양이 변화. 수요 법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조건이 항상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를 봅니다. 일정할 때. 그럼 아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유가 이제 가격 때문에 그렇죠. 그럼 가격하고 양이 있다.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은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당 재화 부동산을 배우니까 그냥 해당 부동산이라고 얘기할게요.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과 개수량 빼고요. 200하면 그냥 200원이라고 아세요. 200원에 내가 두 개를 사겠다. 300원이면 양을 하나로 줄이겠다. 100원이면 양을 세 개로 늘리겠다.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수요의 변화는 달라요.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갈게요. 자, 수요의 변화예요. 자, 수요의 변화는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입니다. 이외. 그러니까 아파트라면 여러분들은 아파트 수요자니까 아파트 가격만 열받는 게 아니라 이자도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는 가격과 양을 보신다면, 자, 가격은 안 바뀌어요. 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상태에서, 자, 금리 때문에 움직여요. 이자 때문에. 그래서 증가는 우측이 되고요. 감소는 좌측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양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건 가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이 양이 동그라미가 붙잖아요. 그럼 이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가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격 때문에. 그래서 두 개에서 세 개로 늘리는 이 종속변수의 수요랑 같지만 원인이 다릅니다. 자, 이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돼요. 근데 이건 가격이 바뀌었어요? 가격은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금리가 바뀔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요. 곡선 자체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곡선 자체 이동이다.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가 인상을 합니다. 그럼 금리가 인상을 하면 수요를 안 하겠죠. 그죠? 그럼 수요가 감소되죠. 그럼 수요 감소라는 것은 좌측으로 움직이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얘는 곡선이 움직였습니까? 곡선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고 곡선상이 점이 이동한 거예요. 네, 동그라미 붙었으니까. 네, 얘는 점이 이동합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했습니까? 자체가 이동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이 이제, 책을 잘 쓰셔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자, 얘가 우하향하는 형태예요. 우하향하는 형태인데, 이 곡선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이동하냐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요. 자, 이거는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우상향 이동한다고 29회 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좌측으로 곡선이 내려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자하향 이동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이 하향과 상향이 29회에 안 나왔다면 제가 굳이 그냥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 하는데 29대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증가는 우측이니까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일단은 그 책을 볼게요. 책을 보시면은 73페이지 가시면은 맨 밑에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죠. 굵은 글씨 위주로 갑니다. 얘는 다른 요건이 일정할 때 해당 부동산 당해제와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수요의 변화는 다릅니다. 양이 빠졌죠. 이게 동그라미 안 붙죠.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럼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불변이죠. 그럼 증가는 우상향, 감소는 좌하향이라고 돼 있죠. 그게 보시고요. 74페이지로 가시면 6번 수요 변화 요인의 별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보는 거죠. 가격 이외의 요인들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뜨는 게 소득하고 관련제어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정상제가 있고 열등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련제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제가 지금 병문안을 갔어요. 과일가게에 배가 사과를 파는데 사과가격이 많이 비싸면 배를 삽니다. 배를 샀다는 건 배가격 때문에 그래요. 사과가격이에요. 다른 재화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내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영향을 받아요. 그게 대체재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대체재가 보완재가 있는데 대체재와 보완재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갈게요. 자, 소득부터 갈게요. 자, 소득이라는 자체는 두 가지가 있죠. 정상재와 열등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라는 요인이 있어요.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을 늘릴 수도 있고 수요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우등제하고 열등제가 있으면 우등버스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등반이 있고 열등반이 있듯이. 그 우등제는 좋은 거기 때문에 신차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중고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중고차 뽑아요? 새차 뽑아요? 새차 뽑죠. 그게 정상적인 재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제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같은 방향이고 얘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반대인 건 열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움직이면 정상제, 반대는 열등제. 그래서 지금 74페이지를 보시면 소득의 변화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하는 거는 정상제, 소득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하는 건 열등제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이번에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에는 100% 100%에게 무조건 떠요 얘는. 그럼 우리가 아까 사과와 배를 샀는데 사과를 샀는데 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럼 다른 부동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가격이구나.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대체재라는 게 있죠. 그럼 오른쪽에 대체재 보완재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재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자,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먹으면 되죠. 아파트가 비싸면 빌라 사면 돼요. 근데 보완제는 함께 할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입니다. 커피에 설탕이 들어가듯이.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두 가지 재화가 나와요. 근데 아까 분명히 제가 100% 뜬다 그랬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자, 그래서
대체제가 있고 보완제가 있습니다. 대체제가 있고 보완제가 있다. 자, 두 가지에 대한 가격으로 봐요. 얘 가격과 얘 가격. 자, 그러면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아파트라면 내가 해당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수량을 늘렸다면은 만약에 대체제가 대체관계에서 대체제가 빌라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그럼 빌라 가격이 비싸지면 대체제가 비싸면 안 사죠. 내 거 사요. 근데 빌라가 가격이 높아지면 빌라 수요는 줄고 아파트 수요는 늘어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는 대체제 가격을 물어봐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내 거 사죠. 그럼 대체제 가격과 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피라는 부동산이 있고, 자, 설탕이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설탕이라는 부동산의 수요량을 늘리려면, 자, 갑니다. 자, 가볼게요. 자, 보완제 가격이 반대로 하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 커피만 줄어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 커피를 많이 사 먹는데 커피만 늘립니까? 설탕도 늘립니까? 설탕 늘리죠. 그러니까 수요 대 수요는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보완제 가격과 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책을 볼게요. 자, 1번 밑에 대체제 가격 변화 밑줄. 자, 펜 들어보세요. X제가 아파트와 Y제가 빌라가 대체제라면 X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Y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대체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나면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을 또 다이렉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YG의 수요가 늘어나면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완제요. 보완제는 아까 커피와 설탕이죠. 그럼 X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커피가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요. 설탕도 줄어요. 그럼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보완제 가격과 그 해당 수요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X제 가격이 하락하면은 어떻습니까? X제 가격이 상승하면 YJ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는 거죠. 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는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요. 자, 대체제는 그냥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아파트 사시죠. 그럼 대체제 가격과 내 해당 수요는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보완제는 내가 같았어요? 반대였어요.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 커피만 늘어나요? 설탕도 늘어나요? 그럼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게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00% 전문합니다. 100%. 제가 이름 석자 놓고 얘기할게요. 100% 나오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시험장 가시면 안 됩니다. 대체제 보완제는 무조건 뜬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에 매수자의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에요. 가격 상승의 예상이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가격을 상승했나요? 상승할 걸 예상하나요? 예상하죠. 그럼 여쭤볼게요. 가격이 아직 상승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상승했다면은 양을 줄이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수요량이 변하고 가격 변하니까 이건 수요량인데 자,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격은 상승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봐봐. 아파트가 막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더 오르적인 지금 사야겠죠. 그럼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요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오지선다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이외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자, 이 가격은 그냥입니까? 다른 부동산의 가격입니까? 그죠? 대체제의 가격과 보완제 가격은 해당제와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했어요? 예상이에요. 예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거의 뭐 시험 문제가 쉬워요. 75페이지로 가시면은 뭐 맨 밑에 이자율 변화라는 건 당연히 이자가 낮아야지만 수요를 늘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6페이지로 가시면 7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부동산 수요의 특성이라는 거는 참고만 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 이번에 가시면은 부동산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그럼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적게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고, 규모 결정에 전문적 복잡성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 다음에 정책상 이자가 또 중요해요. 금리가 낮아야지만 또 많이 참여하죠. 그래서 구매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의 종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자, 2번만 체크하세요. 따라서 유효 수요. 유효 수요는 살 의사만 있어요. 살 능력도 있어요. 능력도 같이죠. 그래서 금융대출금도 포함된다는 것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입문서에서는 나오는 것들만 가고 기본서 가시면은 조금 더 한 다음에 이 심화학습에서는 안 나오는 부분들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나온 부분을 지금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7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78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공급을 배우시겠습니다. 자, 그럼 공급도 우리가 수요랑 똑같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공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이 공급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정 요인이 또 가격과 가격 이외가 있죠. 자, 그럼 똑같아요. 공급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공급은 사는 쪽입니까? 공급은 파는 쪽입니까? 파는 쪽이죠. 그래서 판매자가 이 칠판 두 개를 팔아요. 그럼 만 개를 생산해요. 많이 생산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럼 유량이죠. 그죠? 수요량과 공급량은 다 유량의 개념을 정해줘야 돼요. 일정 기간이라는 유량의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저량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판매한 게 중요해요. 판매하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하고자 하는. 그래서 아직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그래서 의도된, 오도된, 계획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욕구가 있어야 돼요. 욕구는 판매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책에 유효공급이라고 나왔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칠판 두 개를 만들려면 공장만 있어야 돼요. 창고도 있어야 돼요. 트럭도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판매 능력까지 다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펜 들어보시면은 78페이지입니다. 자, 공급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박스, 유량, 그 다음에 판매하고자 하는 거 박스, 사전적, 그 다음에 욕구라는 건 유효공급이다.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항상 양은 수요나 공급이나 최대 수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급함수는 공급량이 알아주는 게 가격만 있어요. 또 얘도 가격 이외도 있어요. 이외도 있고, 공급법칙과 공급곡선 다 얘기했고요. 넘겨볼게요. 그럼 80페이지로 가셔서 여기다 그대로 응용할게요. 자, 80페이지로 가시면요. 저도 이제 강의가 한 20년이 돼서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수요하고 요거를 지울게요. 그럼 빨리 좀 진행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공급으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 양의 변화와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를 보죠. 공급의 변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가 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그 뜻은 똑같아요.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는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입니다. 공급 양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얘기를 하죠. 자, 아까 공급 곡선은 우하향했어요? 우상향했어요? 하향했죠. 그래서 이건 가격 때문이죠. 그래서 200원이었을 때 나는 두 개를 생산하겠다. 300원이었을 때는 세 개를 생산하겠다. 자, 100원이었을 때는 하나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이에요. 이건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때문에 그렇죠. 자, 공급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죠. 그럼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가격이 불변인 상태에서 다른 게 바뀌죠. 자, 그럼 가격은 바뀝니까? 건설회사 가격은 200원이 똑같습니다. 똑같죠. 분양가가. 자, 그러면서 다른 요인 때문에 또 얘도 마찬가지. 기분이 좋으면 더 늘릴 것이고요. 기분이 나쁘면 좌측으로 가죠. 그래서 1, 2, 3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만약에 두 개에서 세 개로 늘리는 종속 변수의 공급량은 똑같지만은 결과 똑같지만 원인이 같겠어요? 원인이 다르겠어요? 다르죠. 자, 그럼 우리가 재미있게 갑니다. 따라서 수요 공급량. 자, 이거 점이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 되겠고요. 자, 이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했어요. 자체가 이동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공급을 더 늘리죠. 우측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하면 그냥입니까? 공급을 증가시킵니까? 증가시키죠. 그래서 공급을 늘려요. 그럼 좌측이에요? 여러분들 우측이에요. 우측이죠. 자, 근데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을 줄이죠. 금리가 인상하면 우리가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그럼 이건 좌측이에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생긴 모양이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곡선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책에 잘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우측으로 이 곡선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우측으로 우하향 이동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좌측으로 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그 다음입니까? 좌상향입니까? 좌상향이죠. 그래서 좌상향 이동한다. 이렇게 또 표현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들어볼게요. 그럼 공급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요. 가격 이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체크는 하고요. 자, 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은 공급량의 변화는 양이 붙었으니까 점의 이동이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 상품 가격의 변화 박스.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 밑줄. 공급 변화는 가격이에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요. 그럼 이건 공급의 변화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곡선 자체가 2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측은 우하향, 좌측은 좌상향 잘 표현되어 있네요. 자, 81페이지 제가 하라는 것만 한데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얘는 1번, 2번이 잘 나옵니다. 1번, 2번의 별표. 자, 그래서 가장 잘 뜨는 게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생산 요소 가격. 자, 이게 1순위에요. 생산 요소의 가격. 자, 그래서 요 가격 변화입니다. 자, 생산 요소라는 거는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 앞서서 제가 저번 시간에 왜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럼 건설회사가 토지를 안 사야 돼, 토지를 사야 돼요. 사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생산 요소가 토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동도 들어가고 타인 자본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는 것은 생산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건설회사가 자, 주택 건설용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좋아요? 하락하는 게 좋아요? 하락하는 게 좋죠. 그죠? 그 다음에 노동자한테는 임금이 나가죠. 그럼 노동자의 임금도 낮은 게 건설회사가 좋죠. 그죠? 공급을 늘리고요. 타인 자본을 빌렸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자가 나갑니까? 나가죠. 금리가 인하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가장 100% 나옵니다. 생산 요소 가격은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나 건설용, 주택건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시멘트 가격 같은 거나 주택건설용 토지 가격을 얘기합니다. 생산비를 얘기를 해요. 어떤 생산 요소의 비용이죠.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기술 수준이요. 기술 수준이 향상돼야지만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금리는 인하해야 된다는 거는 공급을 늘린다는 거는 쉬워 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급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3번 아직 보지 마세요. 우리가 얘는 가격에 대한 거는 잘 추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만 좀 보세요. 매도자에 대한 가격 상승은 나중에 설명하지만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마찬가지로 얘는 대체재 보완제가 한 번도 뜬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대체재 보완제는 제가 나중에 뭐 1, 2월, 3, 4월 달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때 보세요. 보시고요.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요. 얘기해 보세요. 자, 양이 붙으면 그냥입니까? 이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가격이고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고요. 자, 이건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요. 그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그래서 우측은 우리가 우하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가 되고 이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은 그냥입니까? 생산 요소 가격은 생산비입니까? 생산비죠. 자, 토지를 안 사야 돼? 토지를 사야 돼. 토지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비용이라고 봐서 생산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 그 다음에 노동자 임금이 또 낮아야 되며 타인 자본에 대한 금리가 낮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82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 이 부동산의 공급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이 주택이라는 거는 신규 주택만 있어요? 재고 주택도 있어요? 그럼 재고 주택이 있다는 거는 신규 생산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매도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83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공급만 체크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토지의 공급은 잡으셔야 됩니다. 토지의 공급.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토지는요, 부중성에 의해서 토지가 물리적 공급이 안 됐죠. 그죠? 그럼 물리적 공급이 가능합니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탄력성을 배우겠지만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가격을 늘리더라도 못 늘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배우실 겁니다. 비탄력적. 그래서 완전 수직이 돼요. 공곡선이. 근데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용도 전환이 가능한 거를 그래프로 나타봐라. 자, 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 안에 농지와 택지가 있으면 농지를 택지로 전환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 볼게요. 만약에 농지가 10개 있고요. 택지가 10개 있어요. 그럼 전체 20개의 물리 정량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요. 근데 만약에 용도 전환이 된다면 만약에 얘가 5개를 줄고 15개로 바뀌는 것 뿐이죠. 20개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이걸 따라서 용도적 공급. 자, 그럼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택지 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그래프로 나타내봐라.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아까 제가 공곡선이 우상향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들어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83페이지입니다. 자, 토지 공급은 아까 제가 물리적으로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돼요. 완전 비탄력적은 이따가 제가 다음 시간에 탄력성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근데 토지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죠. 그럼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것은 니은해 보시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곡선이 탄력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단기와 장기는 제가 탄력성에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수용급에 대한 균형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여러분들 수용급이 시장에서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그래프가 있듯이 수요공급이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는 공급량이냐, 아니면 공급이냐, 수요량이냐, 수요의 변화가 중요하죠. 양이 붙으면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 이동입니까? 양이 붙으면 곡선 자체 이동이죠. 요걸 이제 우리가 구분하시고, 특히 공급은 생산 요소라든지 생산비, 건설 기술, 요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균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